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한 강한 폭풍으로 뉴욕시 전역에 정전과 비행기 지연 등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미전역 노숙자가 지난해보다 12%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상원 회의실에서 반이스라엘 성향의 보좌관 등 남성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가 미국 피를 오염시킨다는 망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한 강한 폭풍으로 뉴욕시 전역에 정전과 비행기 지연 등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 뉴잉글랜드에 걸쳐 24만 5천 건 이상의 정전이 보고됐으며 퀸즈에서는 77번가와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인근에서 한 부부의 차량 위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부부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 지역 공항에서 약 5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약 90편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뉴욕시 전역에는 어제와 오늘 약 2에서 4인치의 비가 예보됐으며 특히 브루클린과 퀸즈에서는 강풍과 함께 국제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는 뉴욕주에 시속 50에서 60마일의 돌풍을 동반했으며 그에 따라 돌발 홍수경보와 해안침수주의보 등이 발령됐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내일은 비가 그치고 다소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주말까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낮 최고기온은 62도에서 43도로 큰 폭우로 떨어지며 쌀쌀한 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올해 미전역 노숙자가 지난해보다 12%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올해 1월 기준 노숙자가 65만 3천여 명이며 이는 지난해 1월보다 약 7만 명, 12%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연방정부가 노숙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이며 코로나19 이후 기본주거비용이 20% 이상 상승하면서 노숙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뉴욕과 시카고, 덴버 등에서 노숙자가 증가한 것은 난민이 급속도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의 노숙자는 8만 8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물론 1년 전보다 무려 1.4배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노숙자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실제 지원은 25% 선에 그치기 때문에 노숙자가 늘고 있으며 내년 대선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상원 회의실에서 상원의원 보좌관 등 남성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 보좌관은 반이스라엘 성향으로 드러나 공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 매체 데일리 콜러는 지난 15일 연방상원 법사위 회의실에서 남성 2명이 나체로 성관계를 가진 동영상이 워싱턴 정계의 남성 동성애자 모임에 공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동성애 남성 중 한 명이 민주당 소속 벤자민 카디 상원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인 올해 24세 에이단 메이스 체롭스키로 알려졌으며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카딘 외교위원장 역시 체롭스키 보좌관은 더 이상 연방상원 소속 직원이 아니다고 밝혀 체롭스키 보좌관을 이미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롭스키 역시 SNS에서 과거에 제가 한 행동 중 일부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저는 제의를 사랑하며 결코 직장을 무시하지 않았다며 모종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혀 사실상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체롭스키는 유대인인 막스밀러 하원 의원에게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이라고 외치며 반유대주의 성향을 드러냈고 그 이후 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체롭스키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됐지만 그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의회 내 친이스라엘 세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가 미국 피를 오염시킨다는 망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합주 중 하나로 꼽히는 뉴햄프셔주 선거 유세에서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남미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도 미국으로 유입된다며 그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미리 배포된 연설문 배포 자료에는 없었던 문구로 트럼프가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망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난 9월 우파 성향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를 겨냥해 미국 피를 오염시킨다고 주장 파문이 일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인의 피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민족 갈등을 유발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가 망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이들을 비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중도 성향의 공화당 지지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안으로 기반을 굳히고 있습니다. CBS 방송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경합주인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도층이 많은 뉴햄프셔주에서 헤일리 전 대사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4%로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29%로 격차가 15%포인트 차로 줄어들며 맹추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뉴햄프셔주 호감도 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호감도가 55%를 기록, 론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37%, 트럼프 36%를 크게 앞섰고 누가 준비된 대통령 후보인가라는 설문에서도 트럼프 54%, 헤일리 53% 등 막상막하를 기록했습니다.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은 스스로를 트럼프의 대표적 선거 문구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라고 말한 비율은 33%로 아이오와주 48%보다 낮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는 지지율이 58%로 절반을 넘긴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13%로 트럼프는 물론 드센티스 주지사의 22%보다 낮았습니다. 두 개 주의 이 같은 엇갈린 평가는 헤일리 전 대사가 중도층 성향의 공화당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트럼프의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온 히스패닉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히스패닉계의 트럼프 지지가 바이든에게 빨간불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계 유권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38%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37%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인식되었으나 지난 2020년 대선 때 히스패닉계 중 3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이는 2016년 때보다 8%포인트 급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스패닉계 투표 흐름을 수십 년간 조사해온 전문가는 2016년 대통령 선거 이후 모든 자료에서 히스패닉계의 민주당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히스패닉계의 표심 변화에 대해 민주당이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현안인 인플레이션, 일자리 문제 등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히스패닉계는 미국 유권자의 5분의 1에 달하므로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른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작년 12월 겨울 폭풍으로 인한 대규모 운항 취소 사태에 대한 벌금 1억 4천만 달러의 합의, 항공사 중 최대 규모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연방교통부는 18일 지난해 연말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 벌금은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다른 소비자 보호 위반 벌금보다 약 30배 큽니다. 연방교통부는 벌금의 대부분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향후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는 미래의 사우스웨스트 승객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12월 사우스웨스트는 겨울 폭풍으로 인해 10일간 16,7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교통부 조사 결과 미국 4위의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당시 적절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신속한 항공편 상태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환불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여행 수요 급증으로 대다수 미국 항공사들의 주가가 오른 가운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14% 하락했습니다. 경력 위조 및 사기 등으로 연방 하원 의원직을 박탈당한 조지 산토스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가 톰 수호지 민주당 후보 대 마지 필립 공화당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톰 수호지 후보는 이미 지난 8일 민주당 공천을 확보했으며 마지 필립 나소 카운티 의원은 지난 14일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3일 실시될 보궐선거는 톰 수호지 대 마지 필립의 대결로 압축됐고 그 외 무소속 후보 일부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 필립 후보는 올해 44세로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나 12세 때 이스라엘로 이주, 공수부대에서 근무했으며 심장 전문의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독특한 경력의 여성입니다. 마지 필립 후보는 현재 그레인넥에 거주하며 7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나소 카운티 의회의 재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또 일찌감치 민주당의 낙점을 받은 톰 수호지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나소 카운티장으로 재직하며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었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서 연방하원으로 활동하다 뉴욕주지사 출마를 위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인물입니다. 이 선거구는 나소 카운티와 퀸즈 북동부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한인 밀집 지역으로 한인사회에서도 이들을 위한 후원회 조직이 곧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올해 한국 농수산품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82억 7천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라면 수출액이 8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 폭증했으며 딸기 수출액도 5,610만 달러로 22.2%, 쌀 가공식품 수출액도 20.7% 각각 늘었습니다. 또 음료 수출액도 5억 3,040만 달러로 11.1% 증가했고 김치 수출액은 1억 4,240만 달러로 9.9% 증가했습니다.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2억 8,800만 달러로 11.1% 증가했고 미국은 12억 250만 달러로 8.5%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면세점에서 판매된 농식품도 1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배로 늘었고 특히 인삼 판매액이 6,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5배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는 버는 것보다 생활비가 두 배나 더 들어 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타운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는 평생 동안 170만 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결혼과 자녀 양육, 내 집 마련과 자동차 운행, 의료비, 은퇴저축 등으로 340만 달러는 써야 하는 것으로 인베스토피디아는 추산했습니다. 은퇴저축을 쌓는데 71만 6천 달러, 자녀 2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57만 7천 달러, 자녀 2명의 대학 학비를 첫 해에 내주는데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또 평생 동안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10대 구입해 운행하는 데 27만 1,300 달러를 써야 합니다. USA Today에 따르면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선 1년에 4인 가정 기준으로 13만 달러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가 분류한 보통 가정에서의 평생 지출 340만 달러를 분야별로 보면 25세에서 65세까지 4인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로
93만 4,752달러를 써야 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선구매, 후결제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은 미국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블랙 프라이데이와 27일 사이버 먼데이 때 온라인 전체 매출의 7.2%가 후불 결제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것입니다. 후불 결제는 물건을 먼저 구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최소 4회 분할해서 납부하는 서비스로 고금리로 저축이 줄어들면서 후불 결제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애프터페이, 어펌, 클라나 등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한도는 2만 5천 달러, 연간 이자율이 최대 36%로 신용카드 평균 이자 21.2%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후불 결제 회사들은 신용카드와 달리 연체 등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사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신용점수 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18일 오전에는 부산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을, 오후에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델라웨어주 웰밍턴 선거운동본부를 방문한 가운데 인근 교차로를 차단하고 있던 백악관 비밀경호국 차량을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7개국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3천억 달러 중 일부를 압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코에서 최근 3개월간 한 개당 2,100달러에 달하는 골드바가 무려 1억 달러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뭄으로 미국의 설탕 생산이 급감하면서 연말 제과 제빵 업체들이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품가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애틀에서 결별을 통보한 한인 여성을 총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1급 살인 혐의 유죄가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브루클린 특수고등학교 28세 보조교사가 16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6일 오후 학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킹그룹 어나니머스 수단이 챗GPT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인간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해킹 공격을 통해 접속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오는 12월 20일 퀸즈 라과디아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3 평통인의 밤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박호성 회장을 중심으로 UN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평화통일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21기 민주평통의 박호성 회장은 연말을 맞아 열리는 평통인의 밤 송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1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